차는 변변치 않지만 많이 들어요. 생선전까지. 마침 요리집에서 일하는 딸 녀석이 올려보냈소. 어여 많이 들어요. 운봉아 마음자에 오르는 길이었소. 에. 내가 내일 약초회로 운봉까지 갈 거니까 오늘은 예서 자고 내일 일찍 떠납시다. 길 안내를 하리다. 너무 감사해요. 날짐승도 가끔 나오는 고장이라오. 우리 집으로 잘 들어왔소. 혼자서 밤길에 큰일 날 뻔했소. 전 양반 잘생기지 않으셨소? 미남이세요. 집 나간 지 10년이 넘는 애들 아버지라오. 엄니! 갔어요! 없어졌어요! 신발이 없어서 문을 열어봤슈. 어쩐 일이야? 빈소에 간 거 아니야? 그쪽에도 인기척을 해봤슈. 언니! 책상 좀 봐요. 3천 원이에요. 너무나 감사해요. 시간이 바빠서 인사도 못 드리고 가요.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제 마음이니 받아주세요. 다시 만날 날이 있겠지요? 다시 만날 날이 있겠다니 뭔 뜻이죠? 아, 인연이 있으면 다시 만날 날이 있겠다는 뜻이지 뭐겠냐. 아유, 그나저나 이거 비싼 요관비를 받은 꼴이 되었다. 말해봐! 선생님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어요. 정말이야? 시방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게 사방 헤집고 다니는겨! 여간방에 숨어 있으려고 내려온 거 아니잖아요. 때가 아니여. 나타날 때가 아니여 지금. 선생님. 왜? 선생님 젊었을 때 사진 봤어요. 방에 걸려 있었어요. 어땠어? 미남. 지금도 미남이여. 나요, 안심했어요. 안심하다니? 형님이 너무 좋으세요. 그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틀림없이 형님은 나의 친동생처럼 사랑해 주실 거예요. 그만둬! 믿어요. 그 제발 그 개꾼 같은 헛소리 집어쳐. 조항진 살지 무슨 첩이여? 진동은 곤장갑이여. 그럼 나의 첩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첩도 부인이잖아요. 둘째 부인. 아휴, 진짜 만보의 브루스다. 어떻게 이렇게 생겨먹었냐. 날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댄솔 찾았어요. 뭐요? 댄솔을 찾아? 맹세요. 손 내밀어. 용심들여. 배신자는 일심이 용서를 안 할 거요. 다관에 왔어요. 그래, 드려라. 자, 우리 이거 드시면서 얘기를 합시다. 아, 예.
거기서 뭐하냐? 아니에요. 나가야지. 아버지요! 아니, 우리 창고에다 댄스홀을 내신다고요? 예. 생각 한번 기가 막히게 잘하셨어. 귀덕아. 안녕하세요. 그래. 어딜 그렇게 뛰어가냐? 그냥요. 망사 줄까? 아니요. 배불러요. 그 녀석. 예, 귀덕아. 아저씨가 널 좋아해. 그래서 말이야. 언니 잘 있나요? 언니는 지보다 머리가 열 배는 더 좋아요. 언니는 꿀참이고요. 지는 개똥참이에요. 그래, 개똥참이야. 아저씨가 말이야, 너한테 뭘 한 가지 꼭 사주고 싶은데, 갖고 싶은 게 뭐냐? 옷 사줄까? 지는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네요. 아, 얘기해봐. 내가 꼭 사주고 싶어서 그런다. 한 가지 있긴 있어요. 말해봐. 세계 명작 동화를 읽고 싶은. 아가씨가 아니에요. 내 친절한 곳이다. 아니에요. 안녕히 계세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실화소녀는 실화소녀, 범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 말씀 잘했어. 실화소녀 형님이요, 내가 범이요. 정신 나갔나? 그래, 요구 조건이 뭐예요? 우시장, 시장통, 술집. 둘만 먹고 하나만 떼어줘요. 쓸데없이 국토개발 사업장에 끌려갈 짓 하지 말고 내 밑으로 들어와. 그 짓은 못하겠어. 못하면? 이판 사판 사생결단 아니겠어? 아싸. 형이, 내 의사 분명히 전했어. 생각 잘 하시오. 사장님, 부르셨습니까? 불렀으니까 왔을 것 아닌가? 왔으면 빨리 들어와.
도대체 귀덕이에게 무슨 짓을 한 건가? 사장님, 저를 믿어주세요. 정말이지 귀덕이에게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이 사람이 이거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아나? 아무 짓도 안 했으면은 귀덕이가 어디 가서 왜 밤이 되도록 안 들어오는 건가?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어린 것이 일이 힘들어서. 모르는 소리 마. 몸만 어리지 생각은 자네보다도 더 어른이야. 이 정도 일로 힘들다고 나갈 귀덕이가 아니야. 자네 나 모르게 귀덕이한테 힘든 일 시키고 있지? 아,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그런 짓을 했다면 천벌을 받아요. 저도 서울에 귀덕이 동갑내기 조카가 있어요. 어린 게 부모 잘못 만나서 불쌍하고 애처롭고. 울 것도 없어. 아니면 됐네. 물러가. 이 집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넌 죽었다. 엄니한테 말하지 말어. 엄니 복장 터진단 말이야. 뭔 여자가 꼭 여시처럼 생겼어. 내 꼭 손톱으로 얼굴을 긁어버릴 거야. 두고 봐! 엄니가 불쌍해 죽겠어. 나도 그려. 정말 아버지는 아버지인 거요? 저 사진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아버지가 아니면 누구요? 여호야, 방에 있는겨? 아, 예, 엄니! 말하면 안 돼요. 난폭불부터 켜라. 엄니! 엄니! 야야, 네가 어쩐 일이여? 엄니! 너 쬐깨난 거 아니여? 아니에요. 엄니가 보고 싶어 왔어요. 이게 다 뭔 소리여? 주인한테 허락받고 온 거여? 엄니가 보고 싶어 그냥 왔어요. 뭐요? 갈 거예요. 야가 지금 정신을 어디다 두고 사는 거여? 병호야, 복회 가서 부지깽이 갖고 와. 엄니. 갖고 와! 멋대로 하면 어쩌겠다는 거여? 니들한테 해줄 거라고는 쥐뿔도 없는 애미여. 결심 안에 굳게 먹고 살 수밖에는 없다고 혔어, 아니었어? 잘못했어요. 그런데 이거 어찌 된 거여? 정말 엄니가 보고 싶어서 올라온 거여? 힘들어서 도망쳐 온 거여? 엄니, 그만해 두세요. 부지깽이 가져오라는데 뭐 하는 거여? 엄니. 허약해서는 살 수가 없는 거여. 잘 들어. 엄니도 널 요리집에 고생시키면 마음 편히 살 수가 없어. 잘 올라왔다. 내려가지 마라. 내가 가서 사정해볼게. 쌀 10가마 갚는다고 약속하고 올게요. 믿을 수 있게 약속하면 될게요. 엄니 아니에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러지 않을게요. 이만 들어요. 엄니가 보고 싶어도 안 올게요. 참을게요. 저는 거기가 좋아요.
정말이에요. 난 언니가 너무너무 좋아요. 아시죠? 늦으셨어요, 아버지. 그래. 참, 술 좀 그만하세요. 교회에 소문나겠어요. 아, 기관장 모임이 있었어. 드세요. 네? 아저씨, 이게 뭐예요? 세계 명작 동화 전집이야. 와, 이게 다요? 다 전집이야. 주세요, 책 갖고 갈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건 네거 아니다. 동화책이잖아요. 아, 글쎄, 그건 네거 아니야. 네 동생 규덕이 주려고 산 거야. 당신 나 좀 보세요. 왜 그러세요? 뭘 말이요? 왜 자꾸 기준이 눈치 보게 만드세요? 아직까지도 기덕이 기덕이 하는 까닭이 뭐예요? 까닭이라니? 당신 인격이 그것밖에 안 되세요? 아니, 인격은 또 뭐요? 애한테 노골적으로 마땅치 못하다는 걸 느끼게 해주고 있잖아요. 기준이가 당신 눈치 슬슬 보는 건 모르세요? 아이고, 별 소리 다 듣게. 나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 그건 너무 당신 생각만으로 사람 몰아치지 말아요. 아, 길에서 우연히 기덕이를 만났어요. 친하다는 생각이 들길래 갖고 싶은 게 뭐냐 그랬더니 세계 명작 동화책이라길래 산 것뿐이에요. 그런 환경 속에서 책을 읽겠다는 생각이 난 너무도 신통했어요. 나도 기준이 얘기 좀 할게요. 기준이가 우리 집에 들어오고 나서 내가 얼마나 위안을 받는지 그렇게도 모르겠어요. 호적 정리 안 끝났어요. 늦지 않았어요. 기준이 보내고 기덕이 데려옵시다. 여보. 동생이잖아요. 기덕이를 위해 주시면 전 너무 좋아요. 어머니! 이건 네 책이야. 네가 봐. 기덕이한테 보고 싶어요. 내 말 들어. 기덕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책을 열심히 읽으면 지혜와 용기가 생긴단다. 군수 아저씨가. 정말 잘못했어요. 잘 들어. 너 때문에
사장님한테서 당했어. 잘못했어요. 잘못한 걸 알면 벌을 받아야지. 이건 벌이야. 절대로 소리치지 마. 알았지? 쥐소리도 내지 마. 찍소리 냈다간 10대 맞을 거 20대 맞춰. 움직이지 마! 밀리면 끝장이오! 군수님이 보내신 선물이야. 어, 군수님요? 응. 세계 명작 동화 전집이야. 자, 받아. 어, 정말로 군수님이 지한테 주시는 거예요? 어, 그럼. 자, 받아. 아이고, 이거. 아이고. 아, 군수님 감사해요. 군수님 감사해요. 존경하는 군수님 전상서. 너무나 감사해요. 책 잘 받았어요. 군수님이 써주신 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군수님 말씀대로 희망을 잃지 않을게요. 책을 열심히 읽어서 지혜와 용기를 얻을게요. 이 은혜 잊지 않겠어요. 민혁아, 정원에 나가봐. 아직 다 안 닦았어요. 언니가 왔어.
언니요? 그래. 언니! 와줘서 고마워. 보고 싶었어. 언니 구두 신었네? 야 예쁘다. 손 대지 마. 미안해. 아니야 아니야. 언니 내가 보고 싶어 샀지? 언니가 최고야. 나도 언니가 무지무지 보고 싶었단 말이야. 군수님 댁을 함부로 드나들 수가 없잖냐. 잘했어. 사람 드나드는 걸 싫어하셔. 아주 싫어하셔. 절대로 날 찾아오면 안 돼. 알았지? 그럼 언니 보고 싶을 때 학교 앞에서 기다리는 건 괜찮냐? 그런 건 다 쓸데없는 거야. 일이나 열심히 해. 내가 가끔 들릴게. 알았어. 절대로 날 찾아오면 안 돼? 잘 있어. 언니! 뭐 하나만 물어볼 거야. 학교에서 구두 신은 사람은 언니 하나지? 응. 자랑치고 싶어. 우리 언니 구두 신었다고 막 자랑치고 싶단 말이야. 기둥아 빨리 와. 예 아줌니 가요. 잘 가 언니. 빨리 와 기집애야. 이제 산더미처럼 빌렸는데 뭐하고 또 빠지는 거야. 빨리 들어가. 규준아,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해. 그러려면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해. 하나님 말씀이시거든. 이자 창고만 내줘요. 내가 설치 시설 다 하고요. 운영도 내가 할 테니까. 양 사장은 그냥 기분 좋게 뺑뺑이나 치면은 3대 7로다가 이윤 꼬박꼬박 챙겨 차시는 거예요. 3대 7? 왜요? 3대 7이 적어요? 놀고 있는 빈 창고 내주면서 3대 7 너무 과해. 내가 두 개만 먹을게. 아니 그러면 2대 8로... 아이고, 양 사장 진짜 이게 정말로 큰 의미입니다. 예? 이거는요 참말로 진짜 사람들끼리 만났다 거의. 이래 뭉치면 된다. 응? 댄스홀 된다. 싸다 이로 태어나서. 여보, 뭐 하시는 거예요? 아, 당신 자꾸 왜 이러세요? 여보, 이 편지 가짜예요. 규진이 글씨하고 똑같아요. 자, 어머니가 쓴 편지가 아니에요. 자, 봐요. 애들 오면 어쩌려고 이러세요. 빨리 나가세요. 네? 빨리 나가세요.